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백을 잡는 문제로 어렵지만 천천히 풀다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을 찾으셨다면 저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곳을 막는 것은 백이 가볍게 늘어버려서 들어가더라도 따먹히면 이미 따로 떨어진 집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백이 살았습니다. 한 칸을 띄는 것도 막아버리면 똑같겠죠? 안 됩니다. 이곳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백이 늘고 같이 늘었을 때 단수를 치고 끊었을 때 따게 된다면 백이 이쪽으로 옥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을 이어버리면 이미 튼튼한 집이 났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 없어 실패입니다. 그럼 도대체 정답은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의 정답은 이곳으로 두어서 네도를 하나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백이 궁도를 넓히기 위해 이쪽을 두게 된다면 지금은 이곳을 두는 수가 좋은 수로 단수치더라도 같이 끊어서 이곳을 따먹는다면 늘어버려서 딸때 다시 들어가면 이쪽이 전부 옥집입니다. 반대로 한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도를 키워서 다시 들어간다면 이 형태도 옥집이므로 백을 전부 잡았습니다. 오늘의 정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으로 네도를 하나 희생시키고요. 백이 늘었을 때이 붙이는 수가 좋은 수로 젖히더라도 끊어서 한 점을 잡게 된다면 네도를 희생시켜서 다시 호구에 들어간다면 옥집, 옥집 붙어있는 두 집으로 백을 잡았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사흘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바둑 실력 향상시키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